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 가수 윤도현 씨인데요. 오늘 아침에 가수 윤도현 씨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충격적이지만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뉴스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윤도현 씨가 3년 전에 암에 걸렸던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SNS에 공개를 했는데 3년 동안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통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이제 암과 관련해서 그리고 생활과 관련해서 암세포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암 환자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공포와 고립을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비록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완치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윤도현이 암투병을 고백을 했는데 3년 치료를 해서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보도가 나갔고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뉴스 24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윤도현이 암투병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틀 전에 완치가 됐고 부모에게도 숨겼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 기사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윤도현이 암투병 사실을 이제 고백을 했는데 10일이니까요. 오늘이네요. 오늘 SNS를 통해서 이틀 전에 그동안 3년 동안의 투병을 마치고 드디어 암세포 완치 판정을 받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본 시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몸이 힘들어도 억지로 웃어보고 스케줄을 견뎌보기도 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윤도현 씨는 본인이 이제 암투병 사실을 숨겨왔어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JTBC의 경연 프로그램인 싱어게인이죠. 싱어게인2에도 이렇게 출연을 했고 지난해 5월부터는요. 11년 만에 MBC 라디오 DJ에 복귀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암투병을 해온 거예요.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SNS의 글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암 환자나 일반인들에게 이제 좀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암세포보다 위험한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다 라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기사를 정리해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윤도현 씨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2021년부터 며칠 전 2023년 여름까지의 일들이다. 3년 동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윤도현이 암이라니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게 더 걱정이어서 밖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지 않았고 최근에 이렇게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겪어보니까 암세포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암투병을 하신다든가 어려움을 겪고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다. 아픈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SNS 글은 긍정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암투병을 하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에게도 큰 메시지예요. 희망적인 이렇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부정적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치료해서 완치한 가수 윤도현 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윤도현 씨는 이 글을 SNS 글을 통해서 3년이
정말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 건지 모르겠고 없어지기는 하는 건지 그것도 불투명했다. 환자들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고 진짜 또 없어지기는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암투병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 환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고요. 일반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부정적인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공포와 고립을 택하지 마시고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만이다. 요게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노력한 그 결과 완치를 하면서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도현 씨는 이 글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 첫날 혹시 완치되면 사진을 올리고 기쁜 소식을 함께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달랑 하나 찍어놨는데 올릴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진을 하나 찍어놨다는 겁니다. 자기가 완치가 되면은 이렇게 글을 올리기 위해서. 아, 치밀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의미가 있다. 이것은요, 암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 환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야기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암세포보다 위험한 것은 부정적인 마음이고 우리가 공포와 고립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런 메시지예요. 이것은 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 희망적 메시지인 것 같아서 뉴스장터가 이 부분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도현 씨가 3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완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공포와 고립으로 벗어나야 되고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의미 있지 않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가장 위험한 것은 부정적인 마음이다. 공포와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수 윤도현 씨의 완치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또 글 역시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서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